지난 2월 22일 횡성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자체 최초로 건중년 실천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김명기 횡성군수와 김영숙 횡성군 의장, 군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일인 22일은 두 배의 활력, 두 배의 건강, 두 배의 행복, 활기찬 제2의 인생을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중년은 65세에서 70세 연령의 인구를 뜻하는 단어이고, 이들이 생산 가능 인구이자 여가 문화 활동과 봉사 활동 등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는 개념입니다. 횡성군은 건중년 선언은 중년의 위상을 다시 세우고 중년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이러한 시도가 군의 인구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17일 완도생활문화센터에서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전문가 세미나를 열어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추진 전략과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장보고 대사의 역사성 재조명 등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운영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 수산업 발전을 통해 살펴보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전시 콘텐츠에 관한 주제 강연, 콘텐츠 개발과 체험시설 구성에 관한 종합 토론 등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건립과 운영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지난해 10월 완도군이 최종 건립지로 선정됐으며 올해 진행되는 기본계획 수립, 연구 영역과 타당성 평가 등을 통과하고 나면 오는 2028년에 개관하게 됩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중앙부처, 지자체, 도민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세계적 국립해양수산박물관으로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국민에게 다양한 해양문화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게 될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건립이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정은현입니다. 순천시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이후 정원도시 순천의 미래 청사진 제시를 위해 지난 19일부터 5박 7일간 독일의 선진도시 5곳을 돌아보는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첫날은 독일 남부의 대표적인 공업도시로 대기오염과 공기순환 문제에 몸살을 앓았으나 도심 숲을 만들고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한 슈투트가르트를 찾아 바람길로 인한 도시의 변화를 살폈습니다. 둘째 날은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등 생태교통정책이 자리를 잡고 현재 친환경 교통 분담률이 70%에 이르러 유럽의 허파라 불리는 프라이부르크의 미래연구소장을 만나 친환경 정책을 공유했습니다. 셋째 날은 2023 독일 연방정원 박람회 개최를 준비 중인 만하임을 찾아 양측 박람회의 협력을 다지는 동시에 150년의 역사를 지닌 독일 연방정원 박람회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넷째 날은 수변 녹지 공간을 조성한 디셀도르프를, 다섯째 날은 저류지와 광장 문화를 구축한 본을 방문해 정원이 시민의 삶 속에 들어와 휴식 공간이 되는 선진지의 사례를 살피고 순천의 주요 현황과 접목점을 찾아 생태도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엑스포 골든벨이 지난 22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박형중 부산시장을 비롯한 송숙희 부산시 여성특별보좌관, 박은하 범시민 유치위 집행위원장, 여성단체 대표단, 시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여하여 행사에 빛을 냈습니다. 이번 대회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키고 세계박람회 개최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시민 참여 행사로 지난해 9월 출범한 범여성추진협의회와 부산시 여성단체의 주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엑스포는 그야말로 우리 부산을 살리는 또 대한민국을 크게 도약시키는 엄청난 행사입니다. 단순히 행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국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2030 엑스포는 정말 이곳에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들 수 있도록 우리 부산 시민들의 정성과 열정이 그분들 마음에 전달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OX 퀴즈를 포함해 세계박람회와 관련한 퀴즈를 풀어나갑니다. 정답을 맞추지 못한 아쉬움은 잠시,
문제를 풀어나가는 즐거움에 한층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박은하 범시민유치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오늘 행사가 부산시의 엑스포 개최 역량을 돋보이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향후 2030 세계박람회가 부산시민의 힘으로 부산에 유치되기를 소망하며 지역사회에 더욱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황경량입니다. 순천만 습지가 한눈에 보이는 언덕에 위치한 이곳은 도예가 김병순 작가의 바람개비 갤러리입니다. 갤러리 입구에 들어서면 다양한 표정을 짓는 흙으로 만든 토우 인형들이 관람객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아하고 말끔하게 꾸며진 공방 앞 정원에는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양쪽 끝을 잡아맨 새끼줄 안에 들어가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기차놀이를 하는 인형이 있고 그 옆에서 부드러운 시선으로 지켜보는 꼬마 아가씨 인형이 정겹습니다. 건너편 잔디밭 데크에서는 하얀색 저고리와 검정 치마를 입은 소녀상 도자기 인형이 순천만 습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애처롭게 느껴집니다. 김병순 작가는 늦깎이로 도예차 문학과에 입학하여 전남공예대전 특선과 순천미술대전 특별상 등 각종 도예대회 출품에 다수 수상한 바 있으며 순천미술협회 회원으로 바람개비 갤러리 공방을 운영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토우라는 작업을 했는데요. 토우라는 것은 정말로 신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체학적으로 토우라는 것은 사람의 공부를 해야 됩니다. 눈은 어디가 달렸고 또 다리는 어디가 달렸고 가슴은 어디가 달렸고 손도 또 어디가 달렸는가를 참 공부를 많이 해야만 이 토우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많이 보고 인체학적으로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만들어서 제가 가마에다가 이 인형을 만들면은 무게가 있고 두껍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려서 말려가지고 가마에다 넣어야 돼요. 근데 말려서 가마에다 넣었을 때 아이고 어쩌면은 잘못 만들면은 깨져서 나오고 또 어쩔 때로는 활짝 웃고 나오고 활짝 웃을 때는 제가 엄청 기분이 좋습니다. 깨져갖고 나올 때는 아, 나 정말 나 마음을 슬프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갖게 되고 또 인형을 만듦으로 인해서 제 생에 정말 너희들과 같이 놀 수 있다는 거 정말로 기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을 찾아왔을 때 인형을 만들어 놔두고 오셔서 보시면서 야 좋다 이쁘다 얘들은 어찌 이렇게 웃고 있는가 작가의 마음과 인형의 마음이 똑같다고 하던데 정말 여기 있는 작가는 마음씨가 어떤 작가시길래 이렇게 인형들이 활짝 웃고 있을까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가장 기뻤습니다. 작가는 흙만큼 무궁무진한 가치를 지닌 물질도 드물고 세상의 모든 사물은 흙으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인간 또한 흙을 통해 삶을 영위해 왔으며 그 형상 하나하나에는 아무런 꾸밈 없는 절대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흙을 가볍게 주무르다 보면 인간의 응축된 표정들이 살아나고 형상이 만들어지며 삶의 희노애락이 고스란히 토우를 통해 나타납니다. 흙을 사랑한 김병순 작가는 순간순간 느낌이 오는 대로 작품과 교감하면서 완성을 합니다. 가마를 열고 완성된 작품이 웃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친구처럼 자식처럼 느껴지고 작가의 그 행복감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정취를 느끼게 하는 감성으로 따스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배은아입니다.